네, 이번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는 앞에서 다뤘던 이 리스트 데이터를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스트 관련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리스트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꼭 이해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리스트를 다루면서 하나 메소드는 다뤘습니다. 바로 appen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리스트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한 다섯 개 정도 입력을 해놨습니다. 파이썬, C++, 플라스크 해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들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하시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결과값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제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더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스를 저희가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정렬입니다. 항목을 정렬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하냐, 우선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스라고 해서 정렬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 보이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있는 위에 있는 이 데이터가 아래처럼 이렇게 sort의 함수에 의해서 바뀐 거죠. 그러면은 C가 있고 F가 있고 J, P, P 그 다음에 그 뒤에 Y가 제일 마지막,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된 것이죠.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숫자로 한다면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뒤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10, 20으로 해가지고 문자 형태의, 어떻게 보면 문자 형태의 숫자죠. 네, 문자형인데 이것을 이따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상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요거는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같은 리스트 안에다가 숫자와 문자들을 섞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인트형으로 뭐 변환을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우선은 문자 형태의 숫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 20,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 sort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항목 정렬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거의 거꾸로 방식, 이게 반대 방식이죠. 우리가 역순이라고 하는 역순 정렬 방식을 할 때는 리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스 그 다음에 리버스라고 입력을 하고 또 다시 프린트를 하도록 할게요. 위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바뀌죠. 완전히 반대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일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sort하고 reverse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에 이 과정에서 이제 배웠고요. 이거 이외에 좀 다른 것들 또 좀 살펴볼 건데, pop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pop이요. 그래서 프로그램스 그 다음에 우리가 팝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것이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프린트를 하셔도 됩니다. 유예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져오는 거예요. 항목을 가져오는데 어디 거를 가져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결과값들이 소트 위에 있는 값들을 소트를 하고 그 다음 리버스까지 했는데, 그냥 리버스 소트까지만 한 것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네요. 자, 껐다가 다시 실행. 자, 되셨죠? 그러면은 파이썬입니다. 그러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최종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sort를 하고 난 뒤에 최종값을 기준으로 pop으로 했기 때문에 pop에 있는 정보들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값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메모리를 순서대로 하면은 쌓이고 앞쪽으로 계속 쌓이고 제일 마지막에 쌓인 애를 이제 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자료 구조 같은 거 알고리즘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저희가 뭔가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프린트, 우선 프로그램스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스 그 다음에 리무브
그 다음에 뭔가 제거를 하고 싶으면 이 안에서 내가 시뿔뿔을 제거를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출력을 해 보시면은 제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무브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sor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에 있는 데이터 같은 거, 이 pop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그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료 알고리즘 할 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move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슬라이싱이나 그런 기법하고 같이 좀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입문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의 함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